제14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기자회견 주간 보고. 2021년 1월 8일 대한민국 재판부는 국제인권사의 길이 남을 기념미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 김종곤 재판장은 일본국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제인권 규범을 주도적으로 갱신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값진 결실입니다. 가해국을 상대로 오랫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생존자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끝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첫째,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상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주권 면제가 배척될 수 있으며 인류 보편적 인권은 어떤 국가 간 협정보다 우선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외국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중대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둘째, 식민지 시기 일본국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사법체계 안에서 최초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자국 군대 운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강제로 유인, 기망하여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는 불법이다 라고 판단함으로써 그간 일본국이 부인해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며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사법적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구제 및 배상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무성, 정의, 법의 지배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위험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수없이 폭행당하고 기아와 상해, 질병,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끔찍한 피해 상황을 인정하며 모든 구제 절차가 막혀있던 피해자들의 마지막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어떤 담화나 합의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비존재 혹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받은 인권의 당당한 주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불법성에 대한 인정, 사죄, 배상, 재발방지책을 중심으로 한 30년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한 선도적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한 데 그친다고 지적한 그 2015 한일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피해자 명예와 존엄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절대 규범도 고정된 실체도 아닌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 재판의 근거를 흔들며 한일 관계 파탄론 등으로 역공을 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 침해 범죄로 뽑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판결의 수용과 이행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연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판결의 결과와 의미를 구현해낼 때까지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며 실천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며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